곰팡이들이 없으면 자연계가 돌아가지 않죠. 지금은 항생제가 듣지 않는 세균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약이 없는 세상으로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곰팡이가 피었다라는 거는 거기에 있는 영양분을 많이 사용한 거 맞습니다. 실제로 곰팡이를 먹었다고 해서 뱃속에서 곰팡이가 자라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수의미생물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상원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곰팡이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진화한 생명체죠. 진핵세포 중에서도 실제로는 많이 진화한 그런 이제 생명체고, 그래도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다세포 그런 생물보다는 먼저 지구상에서 나타난, 지구를 처음에 형성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이제 생명체입니다. 곰팡이는 지구 형성 초창기부터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세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키아라는 그런 생명체가 나오고 그 뒤에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곰팡이가 처음에 지구상에서 나오면서 했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흙을 만들었습니다. 곰팡이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구 표면을 보면 곰팡이가 지하에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거든요. 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침식해서 들어가면서 잘게 부시면서 흙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죠. 고대에는 곰팡이들이 지구를 전체를 다 덮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거대화된 애들도 존재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커다란 곰팡이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에서 자라는 곰팡이부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효모 같은 것도 곰팡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먹는 버섯도 곰팡이입니다. 이 버섯류가 그렇게 크게 자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곰팡이는 자기 혼자 자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라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필요하거든요. 지구상에서 실제로는 그렇게 커다란 애가 자라려면 자기가 뭔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을 그런 다른 생명체가 그 주변에 죽어 있었어야 됩니다. 그렇게 커다란 곰팡이가 지구상에 존재했다라는 얘기는 그 주변에 다른 유기물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때 사실은 굉장히 커다란 식물들이 지구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식물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만 해도 지구의 대기가 산소 농도가 지금보다 더 높았었던 때거든요. 이런 식물들, 커다란 거대한 식물들이 지구를 덮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죽게 되면 그 영양분을 사용해서 거대한 버섯도 자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에코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 죽은 식물이나 동물은 썩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썩게 하는 대표적인 게 또 곰팡이입니다. 그래서 이 곰팡이들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자연계가 돌아가지 않죠. 에너지 순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 소중한 곰팡이죠. 인류의 수명을 연장시킨 기적의 약물, 항생제라는 약물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 애가 바로 곰팡이거든요. 자, 항생제를 누가 발견하셨는지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레밍 박사님이 발견하셨는데 이분은 그때 교수님이셨거든요. 교수님이 실험을 잘 안 하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대학원생이 실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그때 하셨던 실험은요, 소독약 실험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세균을 키웁니다. 그래서 그 세균을 키워가지고 그거를 죽일 수 있는 소독약을 연구를 하셨었어요. 패트리디쉬에다가 이제 세균이 자랄 수 있는 배지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세균을 키웁니다. 여러분들, 세균은 하룻밤 지나면 자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식빵에 곰팡이 얼마 만에 생겨요? 하루 가지고는 식빵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 일주일 있어야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분들이 균을 키워놓고 그 패트리디쉬를 그냥 어디다 두신 거죠. 근데 거기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누구? 바로 곰팡이 포자죠. 이게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곰팡이가 자랐어요. 근데 과학의 발견은 있잖아요. 이렇게 실수와 함께 그 다음에 뛰어난 관찰력입니다. 만약에 그거를 대학원생이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세균이 자라있어야 되는데 곰팡이가 자랐네. 그러면 교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거를 버려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버리다가 이건 뭐야 하는 순간 세계적인 발견이 됩니다. 교수님이 하셨을 수도 있어요. 곰팡이 주변에 원래 있어야 되는 세균이 없는 거를 보신 거죠. 뛰어난 관찰. 남들은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그렇지만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눈 때문에 기적의 약물을 찾아낼 수 있게 됐죠. 그게 페니실린입니다. 제가 세균에 감염된 것 같아요. 근데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못 자라게 하는 뭔가를 내놓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푸른 곰팡이를 드실까요? 그러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푸른 곰팡이를 드시는 게 아니고요. 이 푸른 곰팡이가 만들어낸 페니실린이라는 이 물질을 드셔야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곰팡이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곰팡이가 키워진 거에서 곰팡이만 빼고 페니실린이라는 화학 물질만 정제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시절 과학 수준으로 쉽지 않았던 일이에요. 우선은 곰팡이가 액상의 배지에서 잘 안 자랍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뭔가 영양분이 풍부한 표면에서 자라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구름처럼 번져나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액상으로 키울 수가 있어야만 걔네들을 걸러내고 페니실린만 얻을 수가 있거든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기껏 만들어내면 굉장히 실험실 수준에서 조그만 양만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플레밍 박사님은 이거보다는 차라리 소독약 개발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다른 분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하셨죠. 세계 역사를
역사를 보면요. 월드워가 있었습니다. 1914년부터 1918년. 그때 1차 세계대전이 있었거든요. 항생제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실제로 전쟁에 참가하신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요. 상처를 입으세요. 총알에 맞으신 게 아니에요. 뭐 어디 긁혔어요. 상처가 났어요. 근데 세균이 감염됩니다. 썩어 들어가요. 더 올라가기 전에 잘라야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를 입거나 어디 다치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뒤에 또 세계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2차 세계대전이죠. 다행히도 근데 그 전에 페니실린이 발견이 돼요. 근데 전쟁을 위해서는 국가가 모든 물자를 다 동원하죠. 이 군인들을 살리기 위한 약이 필요합니다. 플레밍 박사님이 발견했지만 대량 생산을 실패했어요. 많이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이거 가지고는 군인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페니실린이라는 이 곰팡이가 만들어낸 이 물질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약회사 중에 어떤 회사가 이거를 시도를 하죠. 곰팡이는요, 산소가 계속 있어야만 잘 자라요. 그런데 커다란 액체라고 생각해보세요. 산소가 금방 소진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산소를 계속 주입해 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퍼멘터라고 합니다. 발효조죠. 그 발효조를 엄청 커다랗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곰팡이가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과 가스를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만들어진 이 곰팡이 배양액, 이거를 이제 필터를 해야 되겠죠. 네, 곰팡이는 걸러내야 됩니다. 곰팡이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에서 만들어진 페니실린만 저희가 정제를 해야 되죠. 이렇게 정제를 해서 만들어진 페니실린이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나게 많은 군인의 목숨을 살리게 됩니다. 기적의 약물이 됐죠. 전쟁은 모든 물자를 동원해서 과학도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죠. 유명한 회사긴 합니다. 화이자라는 회사죠. 실제로 화이자가 페니실린의 대량 생산에 성공하죠.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했겠죠.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제약회사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배가 아프십니다. 다른 회사 사장님들. 그러면 누구를 부를까요? 팀장님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팀장님들을 불러서 야, 쟤네는 저거 하는데 우리는 이거 하잖아? 그잖아. 그러고 가십니다. 팀장님들 해산. 그러면 팀장님들이 내려가셔가지고 그쵸, 연구원님들을 부르시죠. 야, 내가 아침부터 회장님한테 가서 저거 하잖아? 그거 하잖아. 해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연구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실까요? 밤을 새서 어떻게 항생제를 가져오라는데 어디서 항생제를 찾을까요? 맞습니다. 다른 곰팡이를 찾아야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곰팡이가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는지 엄청나게 연구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항생제가 그때 발견됩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엄청나게 많아지죠. 지금은 외울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네, 항생제가 그렇게 많이 발견이 되면서 기적의 약물이라는 이름을 별명을 얻었잖아요. 사실 의학을 전공하시는 그런 이제 선생님들 중에는 그때 항생제가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예전에는 돌아가실 분들이 자꾸 약에 의해서 치료가 되시고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은 전염병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았죠. 안타깝게도 지금은 항생제가 듣지 않는 세균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자, 그 이유는 항생제를 발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항생제는 이미 지구에 존재했었습니다. 이거 왜 존재했을까요? 곰팡이 항생제 왜 가지고 있을까요? 지구상에 있는 미생물들은요, 먹고 살 게 굉장히 부족했어요. 영양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로 죽여야만 자기가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곰팡이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세균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를 만들었죠. 세균을 죽일 수 있는. 자, 그럼 세균은? 그러면 멸종할게요. 근데 아직도 버티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죠. 그렇다는 얘기는 항생제를 이길 수 있는 자기만의 방어도구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옛날부터요. 무슨 얘기? 바로 항생제 내성기전이라는 것을 세균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항생제란 물질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그 항생제란 물질을 만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내가 이거 방어기전 갖고 있는데 별로 쓸모가 없어, 사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오는지 항생제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방어기전을 갖고 있던 세균들이 살아남게 되죠. 원래는 자연계에 조금 존재했던 항생제라는 물질들을 대량 생산해서 지구에 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항생제에 죽지 않는 세균들이 선택적으로 지금 지구상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균들의 내성이 기전이 점점 합체를 합니다. 세균들은 유전자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기전이 있거든요. 거기에 내성 유전자가 종합 선물 세트처럼 같이 모여 있어요. 이게 점점 이 세균에서 다른 세균으로 넘어갑니다. 이 험한 세상에 이런 거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이 친구야. 그리고 주는 거죠. 그래서 내성 세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람이 발견한 그리고 합성도 한 이 많은 항생제에 다 죽지 않는 세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슈퍼박테리아가 발견이 됐고요. 약이 없는 세상으로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항생제를 처음 발견한 게 1900년대 초반. 그런데 이 항생제를 대량 생산한 거는 1940년. 그때부터 썼어요. 채 100년이 안 됐습니다. 이 약이 점점 듣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이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세균 감염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점점 이런 세균들이 늘어나게 되면 실제로 향후 몇십 년 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세균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죠.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님은 엄청난 부를 쌓으시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페니실린의 효과는 아셨지만 그거를 연구를 지속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원래 소독제에 빠져 계셨던 분이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 뒤에 두 분의 연구자가 그거를 하셨죠. 대량 생산하는 뒷센이라는 분은 의사셨는데 그분은 우연치 않게 곰팡이가 세균을 억제하는 뭔가를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구나를 발견하셨습니다. 근데 더 이상 연구는 안 하셨어요. 그분이 뭘 발견하셨냐면 전쟁에 나가면 가장 중요한 물자 중에 하나가 바로 예전에는 말이었습니다. 수의학의 발전은 말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말 안장을 올리잖아요. 근데 말 안장을 올리고 사람이 계속 타고 다니면 거기에 마찰에서 상처가 생깁니다. 그리고 말이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마부들이 말 안장을 자꾸 스펀드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곰팡이가 생기게 해요. 그 곰팡이가 생긴 말 안장을 사용을 합니다. 그랬더니 말이 덜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가 뭔가 만들어내나 보다. 근데 거기서 더 이상 연구를 진행을 하시지는 않아요. 곰팡이가 자랐어요, 음식에. 그러면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많이 먹고 있습니다. 곰팡이를요. 곰팡이가 자란 음식을. 그러면 대표적으로 실제로는 곰팡이가 있어야만 맛있어지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통적으로 와인 아시죠? 맥주 아시죠? 전부 다 효모라는 곰팡이가 발효를 해야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술이 되죠. 그래서 맥주도 그렇고요. 그리고 와인도 그렇고요. 천연 곰팡이, 이스트가 존재했기 때문에 사람이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포도 이렇게 보면 포도 껍데기에 흰색 가루가 있어요. 그게 다 효모입니다. 농약 아니에요. 그거를 그대로 실제로는 으깼더니 애가 술이 됐어요. 효모를 따로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곰팡이가 발효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됐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주, 막걸리, 뭐로 만들어요? 누룩으로 만듭니다. 이 누룩은 아스페르질러스 오리제라는 곰팡이입니다. 그래서 이 곰팡이들이 있어야만 술이 만들어지죠. 곰팡이가 있어야만 또 실제로는 그 맛이 나는 그런 음식들도 있습니다. 물론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곰팡이 있어도 먹어도 되는데 이러고 드시면 큰일 납니다. 먹을 수 있는 버섯이 있고 먹지 못한 버섯이 대부분인 것처럼 실제로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우리가 먹었을 때 해가 안 되는 곰팡이가 있지만 꽤 많은 곰팡이들이 사실은 우리가 먹으면 아프게 되죠. 그래서 잘 가려서 드셔야죠. 곰팡이가 피었다라는 거는 실제로는 곰팡이가 거기에 있는 영양분을 많이 사용한 거 맞습니다. 이렇게 효모가 술을 만들잖아요. 효모가 술을 만드는 거는 거기에 있는 당을 자기가 발효해서 알코올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당이라는 그 탄수화물은 저희한테도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자기가 다 먹었죠. 다 먹고 나서 알코올을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보면 곰팡이의 대사산물이죠. 근데 그 알코올이 더 좋네? 이렇게 된 상황인 건데 곰팡이가 자랐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있는 꽤 많은 영양 성분을 곰팡이가 이미 사용을 한 게 됩니다. 곰팡이가 꽤 많이 먹긴 먹었네요. 저도 가끔씩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네, 건강한 귤까지 드셔야 됩니다. 곰팡이가 자란 것까지 드시면 안 돼요. 실제로 곰팡이를 먹었다고 해서 뱃속에서 곰팡이가 자라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쉽진 않죠. 그런데 곰팡이가 자라면서 독소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독소는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꽤 많이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곰팡이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요. 곰팡이가 뭔가를 먹으면서 만들어낸 독소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독소 때문에 아플 수 있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으면 3분의 2를 자르고 먹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그게 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귤이면은 이렇게 안 자란 데 있지 않나요? 그래서 물론 이게 뭐 거의 반을 덮었다 그러면 버리셔야죠. 네, 버리셔야 됩니다. 실제로는 제가 독소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독소는 그 곰팡이가 그대로 그냥 자기 몸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곰팡이 있는데 고기만 딱 잘라내는 게 아니고요. 꽤 많이 잘라내셔야 됩니다. 잘라내시려면. 네, 웬만하면 네, 새 거 드시죠. 아, 그 곰팡이 있는 부분을? 아, 잘라내고. 아, 나머지 부분을 귤술을 그러면 그거 넣고 소주를 넣으셨으면 쉽진 않은데 술을 담그잖아요. 독성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술 많이 보셨죠? 뱀술이라던가 말벌술이라던가 그런 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알코올에 의해서 실제로는 뭔가 중화가 되는 걸 수도 있고 오래되니까요. 그래서 드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걸로 굳이 술을 담그셨을까요? 더 맛있는 걸로 담그시지?
제가 이렇게 뭐 사실은 미생물학 바이러스 이런 게 굉장히 딱딱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학문인데 시청자분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세균이나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것들 너무 무서워하시지만 말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또 조금 알아가시면서 좀 더 건강한 행복한 삶을 이렇게 누리실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